안녕하세요. 아차알입니다. 오늘도 네 가지 이모티콘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낸도는 어딘가에 도착하는 낸도입니다. 처음엔 얼굴을 그려주고요. 발을 그려서 어딘가에 착지하는 모습을 그려줄게요. 둥근 원을 그려서 등을 그려주고요. 여기 다시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젠 꼬리를 그리겠습니다. 쪽 라인을 지워서 다시 그려줄게요.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손봅니다. 눈과 코, 입을 그려줄게요. 컬러링을 해줄게요. 낸도가 이렇게 빨리 뛰어올 때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간식을 먹을 때고요. 또 하나는 같이 놀아줄 때예요. 이렇게 달려와서 되게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입을 그려주고요. 볼터치까지 넣어줍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뛰어오는 낸도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놀라는 낸도를 그릴 거예요. 얼굴을 그려주고요. 긴 U자로 한쪽 발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큰 원으로 등을 그려줍니다. 한쪽 손은 입을 가리고 있고요. 이번엔 꼬리를 그려주세요. 겹쳐져 있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겠습니다. 살짝 어색한 부분을 다시 그려줄게요. 이쪽 선을 지우고요. 선을 연결해서 깔끔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을 다시 그려줄게요. 연결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해줍니다. 눈을 그려줄 건데요. 이번엔 안을 채우지 않고 선으로만 원을 그려주세요. 코를 그려주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집 모양으로 입을 완성해 주시면 표정이 완성이 됩니다. 낸도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이유는요. 간식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간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간식이 어디 갔지? 하면서 놀라는 그런 표정의 낸도입니다. 입까지 그려주고요. 볼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당황을 하면 땀이 나죠? 땀까지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땀을 송글송글 그려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이번에 그릴 낸도는요. 좌절하고 있는 낸도예요. 얼굴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여서 그려주시고요. 아래쪽에 땅을 짚고 있는 손 긴 U자로 그려주시고 등도 큰 원으로 그려줍니다. 나머지 라인을 연결해 주고요. 꼬리도 축 처져서 바닥에 닿여 있는 꼬리로 그려주세요. 눈이 축 처져서 슬퍼하고 있는 낸도의 표정을 그리겠습니다. 이번엔 웃고 있지 않고 시우자 모양으로 입을 그려주세요. 눈도 조금 두껍게 그리겠습니다. 나머지 라인도 다시 한번 어울리게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컬러링을 해줄게요.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색 채우기를 해줄 겁니다. 낸도가 간식이 없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좌절해서 철퍼덕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모티콘은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얼굴 표정도 색깔을 좀 더 줘서 더 좌절했다라는 느낌을 줄게요. 위에서 내려오는 선으로 느낌을 더 강조해줍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낸도가 완성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행복해하는 낸도입니다. 긴 U자 모양으로 네 발로 서 있는 낸도의 모습을 그릴 거예요. 등도 그려주고 통통한 꼬리도 그려줍니다.
겹친 부분은 지워주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그려줄게요. 3자 모양을 눕혀서 랜도의 입을 그려주고요. 이번에는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지금의 랜도는 엄청 큰 간식을 발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랜도가 치킨 간식을 좋아하는데요. 그게 한 상자가 들어와 있어서 엄청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있었죠. 랜도에게도 향기로운 꽃이 흩날리는 그 길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랜도의 시간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위에도 꽃을 하나 달아줄게요. 이렇게 오늘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